남편분들은 아내들이 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,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외도라는 개념이 달라요.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 3초만 보면 외도야. 3초 이상 보면. 근데 어떤 분은 아 뭐 여자 뭐 100여자 다 만나도 상관없대. 집에서 돈만 안 가지고 가면 된대. 돈만. 이런 아내분들 계세요. 근데 대체로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아내의 정도의 수위를 보면 주고받는 문자메시지 SNS에 하트 뿅뿅 자기야 이런 거 들어가면 외도라고 봐요. 여자분들은. 남자들은 그래요. 뭐 사랑해 이런 거 인사라고? 여자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. 사랑해? 사랑했으면 끝났지. 이게 외도입니다. 근데 남편분들이 생각하는 외도는 어떤 거냐면 집 하나 얻어주고 정기적으로 생활비 주고 애 하나 정도는 나야 이게 외도예요. 너무 시각차가 크죠? 고성은 그럼 어딨냐? 아내분 쪽에 있습니다. 주고받는 그 SNS에 여보 당신 뭐 어젯밤에 어쩌고저쩌고 뭐 지난번 여행도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제가 했던 사례에서는 1년 총 통화수가 4,500통이었는데 한 여자랑 2,500통 주고받았어요. 이런 거 내용 없어도 부정행위로 봅니다.